최고의 모델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예. 아까 그 파티에서 왔죠. 예. 아, 자, 보세요. 야, 자. 예. 아, 김보라, 우와. 아. 김정은에서 정우성이 됐네. 누구라는 김정은 스타일이라고. 김정은 스타일이라고? 이게 신경 쓰다 정말 많아서. 이게 진짜 너무 신경 쓰자. 지금 분위기는 새신랑 같다. 근데 새신랑 느낌이 나. 법적으로 뭐 새신랑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 또 새신랑 컨셉이셔가지고 제가 맞췄어요. 시작. 뭐 딴딴딴. 한번 해봐. 내가 그냥 패션쇼 같이 이렇게서. 걸어나갈 때가. 아 이런. 야. 마치. 결혼 반절세. 프라이드. 정선적으로 둥글하신 벽이 두껍기 때문에 네, 제가 가슴이 좀 나왔죠. 이걸 카바를 하는 게 제일 중요적으로 맞아요. 네. 사용하셨으면 여기가 아마 다 뜨셨을 거예요. 맞아요. 아, 네. 진짜. 저는 이 테일을 어깨에서부터 네. 이 가슴을 네. 발라주는 식이에요. 아, 발라주는 거다. 그러니까 좀 날씬하게 보이죠. 아하, 여기를 이렇게 네. 좀 핏하게. 아하. 사실 김구라 씨가 배도 좀 네, 많이 나오셨어요. 배가 나와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훨씬 더 날씬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나온 배가 그 속도가 맞아요. 맞춤 전략의 장점이 단점을 장점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 양복을 맞추러 여러분들 가시면 이제 두 번을 가셔야 되는데 치수 재고 그다음에 요게 나오면 가봉한 옷을 입어보고 나서 또 한 번 마무리 잡고. 이게 가봉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시로 옷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초가봉은 처음에 그냥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핏이라든지 기장을 잡아주는 거고 그걸 이제 수정을 해서 디테일하게, 아, 디테일하게. 기장을 얼마만큼 줄일 건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완성복이 들어가게 됩니다.